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 우박산행을 왔습니다. 여기는 유동마을이고요. 예, 황석산, 예, 거망산, 금원산, 기백산 네 개 산을 타기 위해서 예, 우박산행 왔습니다. 지금이 3시 6분이네요. 차가 꽂혀서 활짝 폈네. 유동마을 해관에서 예, 포장길 따라서 마을 상단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마을 상단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지금 밤이라 뭐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작년 6월에 예, 유동마을에서 거망산까지 진행한 예,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상단 꼭대기까지 오시면 이렇게 예,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한 50m 정도 오시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아, 여기 또 부러졌네. 예. 임도길은 앞으로 계속되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갑니다. 이정표대로만 예, 따라가시면 됩니다. 물탱크 지나 산행 들머리에서 한 300m 정도 오시면 이게 큰 바위가 하나 있고요. 요 우측에 길을 이렇게 많이 내놔가지고 우측으로다가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절대 우측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고 바위를 끼고 예 직진길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6월달 낮에 영상 올린 거에서 저기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차피 밤에 영상이 잘 안 보이니까 예, 이정표가 있을 때 그때 예, 잠깐씩 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정표부터 계속 극경사 오르막입니다. 예, 첫 번째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황석산 1.6km 남았네요. 정상 1.3km 남았습니다. 여기가 망월대입니다. 지금 4시 25분이네요. 아, 달이 저렇게 멋있게 보이니까 예, 여기를 망월대라고 했나 봅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어이가 춥습니다. 추워. 예, 좌측이 남북입니다. 산성을 빠져나오시면 삼거리입니다. 우측이 정상이고요. 직진하시면 예, 우전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저 우전마을 쪽은 예, 황석산을 최단코스로 다녀갈 수 있는 코스인데요. 우전마을 상단위로 계속 올라오시다가 사방댐이 있습니다. 사방댐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올라오시면 황석산 왕복 5km면 다녀갑니다. 산성 빠져나와서 우측으로 50m 정도 오시면 정상 가는 대끝길이 시작이 됩니다. 대끝길을 10m 정도 올라오시면 예, 정상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왼쪽으로다가 거망산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앞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우측에 정상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예, 저기서 거망산 쪽으로 가야 됩니다. 황석산 정상입니다. 지금 4시 45분입니다. 정상 쪽은 운무가 껴가지고 뭐 조망은 뭐 어둡기도 하고 전혀 안 보입니다. 올라가면서 설명드렸듯이 정상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예, 우측에 거망산 쪽으로 갑니다. 요 데크에서 내려가는 길도 잠깐 동안 예, 좀 험합니다. 황석산 정상에서 한 300m 정도 오시면 아, 이렇게 예, 점심 먹기 딱 좋은 예, 산성이 있습니다. 당일치기로 오시는 분들은 예, 여기 와서 예, 점심을 드시고 가시면 예, 딱 좋습니다. 좀 전에 산성에서 좀 오시다 보면 길이 예, 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예, 여기서 우측으로 가셔야 예, 거북바위 쪽으로다가 직접 올라갑니다. 예,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거북바위입니다.
북방에서 한 100m 정도 오시면 예, 여기가 북봉입니다. 어두워서 뭐 전혀 안 보이지만 예, 북봉은 예, 좌측으로다가 우회길이 있습니다. 우회길로 예,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는 길도 굉장히 험해서 조심히 내려가야 됩니다. 북봉 지나서 예, 능선길 오시다 보면 이정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1-5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반대편 쪽으로다가 예, 시그널이 좀 달리는데 여기 내려가시면 탁현 마을 쪽으로 예, 가는 겁니다. 넷째에서 1.3km 정도 오면 여기도 갈림길이 하나 우측으로 있습니다. 예, 황석산에서 2.45km 왔고요.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불당굴로 해서 예, 장자벌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 저 끝에 가시면 예, 청량사라는 절이 있고요. 절을 지나가시면 예, 도로가 나오고 도로에서 좌측으로다가 좀 올라가시면 예, 일주문 주차장이 있습니다. 검왕산 1km 나왔습니다. 예, 나무가 엄청 많이 부러져가지고 진행이 더듭니다. 좀 전 이정표에서 조금 올라오시면 길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우측으로 하시면 그냥 바로 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예, 1245봉 거망산보다 조금 높은 봉우리입니다. 예, 고기를 예, 들렸다 하는 겁니다. 운무가께서 뭐 큰 조망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겸사겸사 일출도 볼 겸해서 모방하는데 운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예, 해가 벌써 떠버렸네요. 아이씨. 여기 날이 좋으면 조망이 끝내주거든요. 밑에 거망산도 보이고 지나온 황석산도 보이고 아주 멋진 곳인데 예, 운무가 너무 꼈습니다. 여기 1245이 황석산 또 거망산보다도 높습니다. 거망산 직전 안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다가 50m 내려가시면 예, 거망샘이라고 조그만 샘이 있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예, 지장골로에서 일주문 주차장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당일 코스로 오셔서 A코스는 예, 여기 거망산 들렸다가 예,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거망산 여기서 140m입니다. 여기 종두하면서 아, 물을 보고 빠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거망산 직전에 거망샘하고요. 아, 거망산 지나서 수망령에 가시면 수망령 좌측으로다가 약수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한 70m 내려가시면 예, 거기서 물 보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망산 정상입니다. 지금 6시 30분이네요. 정상석 색깔이 영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정상석 우측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양쪽으로다가 높은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기가 정상석이 있는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망산 정상석이 있는 데에서 3-400m만 지나가시면 여기가 거망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차라리 여기다가 예, 거망산 정상석을 세워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 정상석도 아주 녹이 좋은 자리도 있습니다. 거망산 지나서 앞눈 구간을 넘어오면 우측으로 예, 태장골 넘어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태장골 쪽으로 내려가셔도 예, 일주문 주차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석산이나 거망산 지나가면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어느 쪽으로 가시던 예, 길이 험합니다. 이쪽 하산길도 나무가 부러져서 아주 뭐 말이 아니네요. 은신치까지 가는 길은 약간의 없다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힘든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은신치입니다.
지금 7시 41분이네요. 이정표가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여기서 수망령 쪽으로 갑니다. 새벽에 잔뜩 끼었던 운무가 좀 없어지니까 조망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망령 1.8km 남았습니다. 지금 지나온 능선길입니다. 황석산은 안 보이고요. 건망산 쪽은 조금 보입니다. 좌측에 금원산 기백산은 아직 구름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월봉산 갈림길입니다. 지금 8시 20분입니다. 월봉산 정상까지는 1km 700이네요. 월봉산에서 오는 길은 진양기맥길입니다. 남대교산 정상에서 진양기맥이 분기해서 월봉산 거쳐서 이쪽에 금원산 기백산 지나서 저쪽에 망덕산 지나서 황매산을 거쳐서 한우산 또 자굴산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진양호 남강댐에서 그 맥이 끝나는 진양기맥길입니다. 총 거리가는 160km 정도 되고요. 제가 2012년에 완주를 했습니다. 여기가 진양기맥 첫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간이 좀 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기 전에 한번 봤더니 제가 영각사에서 올라가가지고 남대교산 정상 인증하고 다시 뺏겨서 계속 내려와서 월봉산이라서 금원 기백이로 해가지고 밑에 바라기째까지 내려가는 거리를 봤더니 20한 7km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정맥 기맥 할 때는 거의 무바디로 해가지고 거의 뭐 25km에서 30km 정도는 뭐 늘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쪽 코스 중에 몇 군데는 산방 기간이라 입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미리 입산 허가증을 받고 이렇게 출입을 하면 됩니다. 월봉산 갈림길부터 저 밑에 수망령까지는 아주 뚝 떨어집니다. 네, 여기가 수망령입니다. 지금 8시 45분이네요. 여기서 금원산은 바로 직진해서 올라가시고요. 여기서 우측 임도 떨어가시면 사평마을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거망산 지나서 태장골로 해서 사평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일리 내려가면 그 길하고 저 밑에 임도길에서 또 만납니다. 사평마을에서 만나서 주차장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다가 한 70m 정도 내려가시면 물을 보급받을 수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다가는 저 거망산 밑에 거망샘이 물맛이 진짜 좋습니다. 거기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한 군데서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거망샘 거기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고지가 895 정도 되는가 봅니다. 여기서 금원산 정상은 2.3km네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망령에선 200m 정도 극경사 치고 올라온 다음부터는 만만한 능선길 잠시 갑니다. 수망령에서 1km 왔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냥 약간 오르막길 만만하게 왔습니다. 여기다 선주 군락지네요. 금원산 정상 500m 남았습니다. 금원산이 저 앞에 있네요. 수망령에서 금원산 정상 그 밑에까지 오는 길은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한 네 번 정도의 극경사 구간을 길진 않은데요. 짧게 짧게 올라오는데 올라오고 나면 반드시 또 능선길 잠깐 쉴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좀 전에 잘 보였었는데 한 무리의 구름이 또 지나가면서 금원산 안 보입니다. 금원산 정상 직전 한 200m 정도 극경사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사가 좀 있네요. 금원산입니다. 9시 50분이네요.
금원산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정상석 앞에 오시면 길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우측은 예, 기백산 가는 길이고요. 좌측은 예, 지재미골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지재미골로 가시면 예, 필봉이나 현성산으로 예, 갈 수 있습니다. 현성산은 예, 저기 기백산에서도 예, 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기백산 3.6km입니다. 금원산 정상석이 있는 데가 서봉이고요. 저 앞에 더 높은 봉우리가 동봉입니다. 아, 여기도 원래 높이를 따지면 저 동봉이 예, 정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봉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 서봉이 예, 주봉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봉하고 서봉 중간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지금이 9시 58분이네요. 정상 쪽에는 아직 진달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날씨만 좋았으면 오늘 끝내줄 뻔했네요. 예, 저쪽에 황석산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예, 정말 시원합니다. 장거리 산행은 예, 늦어도 6월 전에는 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아, 너무 땡볕에 너무 힘들죠. 동봉에서 예, 직진해서 유한청 폭포로 가시면 예, 금원산 예, 자연휴양림 쪽으로 예, 내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 기백산 예, 5km 나왔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시면 예, 거기서도 예, 유한청 폭포 예, 금원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동봉에서 한 200m 정도 내려오시면 이렇게 데크 계단이 있고요. 계단 끝에 예,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있는 데서 예, 좌측으로 가셔도 유한청 폭포 예, 또는 금원산 예, 캠핑장 쪽 자연휴양림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자 뒤쪽으로다가 나무가 엄청 많이 부러졌네요. 아, 예, 저쪽 뭐 능선 쪽으로 엄청 부러졌는데요. 동봉 밑에 정자입니다. 정자 지나자마자 바로 좌측으로 유한청 폭포 예, 금원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예,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저기 좌측에 황석산이 보입니다. 황석산에서 거망산 타고 온 능선길입니다. 밑에 수망령에서 내려오는 임도길이 아주 훤히 보이네요. 요 밑에 정자에서도 수망령으로 이어지는 임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임도길을 따라가시면 수망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산악기상 관측 장비 앞에서 간식 좀 먹고 쉬었다가 올라갑니다. 기백산 2.4km 남았습니다. 금원산에서 기백산 가는 길은 봉우리도 몇 개 넘어갑니다만 봉우리 자체가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게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저 앞에 누르돔하고 기백산이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사평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백산 정상 1.4km입니다. 이쪽 길도 아주 선명한데요. 기백산만 다녀가시는 분들은 기백산과 누룩덤을 지나서 여기서 사평마을로 내려가서 계속 계곡길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일주문 주차장으로 가니까 원점 회귀하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누룩덤은 가기 전에 전망됩니다. 지금은 11시네요. 오늘 온 길을 보면 엄청 오긴 왔네요. 올라오면서 첫 번째 누룩덤 우측에도 길이 있는데 바로 그냥 올라와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진달래가지 예쁘게 폈습니다. 첫 번째 누룩덤에 올라가셨으면 내려오는 길이 편안하진 않습니다. 뒤로 뺏겨서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좌측으로 끝에 오시면 이 나무가 있거든요. 요거 밟고 내려오시든지 해야 됩니다. 저 밑에는 아직 나뭇잎이 파랗게 다 올라왔네요. 보기 좋습니다. 여기가 제1 누룩덤입니다. 저 뒤에 이제 남대의산이 보이네요. 볼수록 신기하게 생겼네요. 여기가 제1 누룩덤이고요. 책바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진달래 되게 예쁘네요. 책바위는 요 밑에서 봐야 제대로 보는 거고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그냥 조망만 볼 뿐이지 위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주 그냥 올라가도 되고요. 요 밑에 여기서 그냥 내려가셔도 됩니다.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회길로 진행하셔도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특이합니다. 진짜 책을 쌓는 것 같이. 예, 그래서 책바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기백산입니다. 지금은 11시 35분이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서 진양기맥은 경상석 우측 매바위 마을 쪽으로 갑니다. 저 밑에 발해기절을 해서 황매산, 환우산, 그리고 진주에 있는 진양호, 남강댐까지 가는 진양기맥길입니다. 여기서 일주문 주차장까지는 4.2km입니다. 정상석 앞으로 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정상 바로 밑에 전망대입니다.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조망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건너편에 거망산입니다. 저 멀리 북봉 뒤쪽에 황석산입니다. 내려오다 보면 좌우측으로다가 시그널이 몇 개씩 달려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선명한 길, 그 길 따라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우측으로다 저렇게 시그널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저 밑에 어디 뭐 식당 같은데 가려고 그러는 건지 캠핑장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일주문 주차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문만 보고 갑니다. 계곡 옆에 너덜길도 이렇게 갑니다. 2km 남았습니다. 오늘 종주 코스를 보면 역시나 황석산 올라가는 게 난이도 상입니다. 거기는 역시 힘들고요. 그리고 금원산 올라갈 때 거기는 50m, 100m 그 정도 또 올라가면 잠깐 쉴 수 있는 능선길 또 걷는 그 구간이 잠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원산 지나서는 기백산까지는 약간의 업다운이 있지만 그렇게 힘든 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종주 코스는 계절이나 날씨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운 날 종주하시면 탈진 올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일단 뭐 30도가 넘으면 종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 왔네요. 이제 임도길에 내려왔습니다. 네, 우측에서 오는 길은 뭐 거망산에서 아니면 거망산 지나서 우측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내려오든 내려오시면 다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일주문 쪽으로 갑니다. 기백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이 엄청 지루합니다. 너덜길도 뭐 상당히 길게 와야 되고요. 지루합니다. 앞에 일주문이 보이고요. 일주문 지나면 바로 주차장입니다. 일주문에서 나오시면 바로 좌측이 용주사, 용주 폭포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여기 주차장에 오시면 먹거리는 좌측에 저기 식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이 2시 50분이네요. 네, 오늘 황거 금기 종주 코스로 한번 해봤는데요. 총 거리는 한 25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산행 무사히 잘 마쳤고요. 다음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